최순실 씨의 활동 반경에 군수업체까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무기 계약까지 관여했다면 이 챙긴 이득이 천문학적일 겁니다. 이 부분도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. 한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최순실 씨가 지난해 6월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사 회장과 만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록히드 마틴사는 사드를 만드는 업체인데 최 씨가 사드 배치 결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실세가 최 씨와 록히드 마틴 회장을 연결해준 연결고리라고 말했습니다. 외교 안보 가장 실세라고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분이 6년 전에 미국에 인연을 체류를 합니다. 그 체류비를 록히드 마틴에서 지원했다. 안 의원은 그러면서 최 씨가 록히드 마틴에 몰아주기를 하고 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무기는 지금까지 최순실이가 해먹은 거는 껌값입니다. 껌값. 사드로 인한 커미션을 생각해 보십시오. 안 의원은 앞서 2010년부터 5년간 8억 원에 불과하던 록히드 마틴사의 계약 체결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2조 원가량으로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. 여기에 지난 2013년 공군 FX 기종이 보잉 F-15에서 록히드 마틴 F-35로 바뀐 것에 대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TV조선 한우리입니다.